지금이 8시 7분인데요. 이제 이쪽 길에서 쭉, 이쪽으로 쭉 걸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. 여기가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 북문. 여기를 관통해야 되는데, 네. 얼핏 보니까 뭐 굉장히 부지가 넓어서 이거 뭐 꼼꼼히 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더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생태공원 구경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, 네, 걷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. 네. 이거 뭐냐? 수련인가? 볼만하네. 네. 아쉽지만 뭐. 요 구간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요 구간만. 야, 여기 뒤에 있는 에코 에비뉴. 이 아파트는 이 주변 공원이 완전 정원이네, 정원. 아주 그, 이 주변 공원, 아, 저 생태공원을 자기 그 아파트 뜰로 이렇게, 예, 뭐라고 해야 되나? 차경도 아니고, 이건. 하여간 차공원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간 그런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런데 아파트에 사는 것이 자연 환경의 면에서도 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. 그만큼 이제 일반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렵다는 거죠. 사회 구조가. 야, 꽃 봐라. 꽃. 우리 사회 구조가 일반 주택에 많은 그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초고급 일부 정말 예외인 그 초고급 주택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독 주택지 내지는 빌라 지역은 이제 대체로 신속하게 노후화되고요. 노화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, 사람들이. 메인테이넌스에 제대로 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이게 무슨 소리냐? 그거 무슨 저 두꺼비인가 뭐 그런 소리인가? 여기는 이제 아파트하고 여기 장수천 사이에 껴가지고 이 지역에 이렇게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.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 생태공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뭐 문제면 문제, 특징이라면 특징, 뭐 그런 거죠. 아쉬움이 있습니다. 뭐 이제 저는 지금 걷기를 목표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서 오랜 시간을 머무를 수가 없고요. 또 계속 통과해야죠. 그 지도상으로만 봐도 생태공원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. 네. 에코 에비뉴.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탁 보면 어느 회사인지 알 텐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뭐 예를 들자면 뭐 프루지오나 힐스테이트, 뭐 레미아 이런 건 아닌 걸 테고 그런 거라면 그런 아파트라고 써붙여놨을 테니까. 네. 자, 계속 걸어보겠습니다.